사랑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놀라게 하며 가르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에 빠질 때 타자를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죠. 이것은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알아가려면 그것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점이죠. 이는 연애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선택에도 적용됩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랑의 역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자 카를 융그는 사랑에 빠진 시간에 대한 코찰에서 사랑의 본질을 탐구하며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어떻게 서서히 상대를 알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랑의 여정은 때로는 비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가면서 실망하거나 후회할 수 있기도 하죠.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불만족과 실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게다가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자신을 건네는 것은 사랑의 역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를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라탄이 고진의 철학에서 말하는 대칭적 관계와 비대칭적 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다양한 이론과 관점을 통해 더욱 풍부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